이 문제 관련해서 또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박원순 시장과 같은 입장에 계신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의회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정의당 의원으로서 지금 주민들의 빗발치는 원성과 또한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이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앞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부간선도로와 대치물포도로는 장대 터널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발파 작업 할 때부터 소음과 진동 문제로 문제가 주변 사시는 분들한테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뭐 침출수 문제나 아니면 뭐 먼지의 문제, 오염의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서울시도 그분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큰 문제는 결국은 이 지하도로가 완성된 이후에 안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애초에 그것을 설계할 때는 지하에서 일정 정도 매연을 갖다가 정화한 이후에 밖으로 배출하겠다라는 게 최초 계획이었습니다. 이후에 워낙 많은 문제제기, 그 매연을 그대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들여마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문제제기하고 설계를 변경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듣고 지금은 지하에서 정화를 거의 한90% 넘게 한 다음에 밖으로 배출하겠다는 말씀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다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검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원회와 평가 결과 하시는 그 분들에게까지 결과 자체를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공정성 시비까지 걸려있는 1차 검사 기관에 다시 또 2차 검사를 맡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 저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요.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청구를 할 거고 또한 시장님과 만나서 이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금 제재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제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결과를 내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을 두어야 될게 어디인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검증하고 의심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동부간선도로, 광화문, 강남 정말로 많은 지하산업이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잘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정의당과 대책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